안녕하세요, 백린이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백석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과 비오포인트 장학금에 대해 알려줄 저는 4학년 할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가봅시다. 먼저 비교과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공과 교양 이외에 교내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백석대학교에서는 PPT 특강부터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스터디 등 정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부처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수학습 개발원 프로그램이에요. 다음은 글쓰기 클리닉 센터예요. 세 번째는 취업진로 지원처예요. 네 번째는 국제교류처예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입니다. 자, 그럼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기간 내에 잘 신청해야겠죠? 먼저 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자주 확인하세요. 두 번째, 백석톡 이용하기. 저희 학교는 자체 앱이 있습니다. 바로 백석톡인데요. 공지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알람이 뜨니까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요. 비오포인트 장학금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 학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 혹은 실적이 인정되면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포인트는 학기 말에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등록금에서 감면되는 장학금이 아니라서 저희 개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2021년도부터 비오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학생들만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장 높은 점수인 학생부터 차등적으로 지급해요. 동점자 경우에는 1순위로 참여 프로그램의 수를 확인하고 2순위로 평균 평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환급받는지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참고로 저는 2020년도 2학기에 543점을 모아서 28만원으로 환급을 받았어요. 비오포인트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휴학생, 학사 경고자, 초과학기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 학기에 열심히 활동해서 비오포인트를 모았는데 내년은 휴학을 한다. 그러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 해온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록 휴학을 추천드려요. 등록 휴학은 개강을 하고 휴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오포인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비오포인트는 매학기 초기화된다. 포인트는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모아야 해요. 세 번째,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비오포인트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학생 역량관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학생 역량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먼저 로그인하시고 역량개발의 비교과 프로그램 클릭, 내 프로그램 클릭, 보이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비오포인트 장학금을 모아서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했어요. 우리 백린이들도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맞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찾아서 경험도 쌓고 비오포인트로 장학금 받길 바래요.